오래 들어가는 이제 눌러주는 삼재 걸리는 건 네, 알죠? 예. 삼재는 꼭 소멸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혹시 뭐 다른 데 가서 예. 뭐 무속인들이 아닌 뭐 절에 가서들 많이 하시는데 예. 절에 가서 하시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요. 절에 가서 하시면 방법도 틀리지만 네. 또한 정확하게 알고서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올해 또한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도 이 오행으로다 보면 네. 기운 자체는 외로운 사주예요. 사주 자체가. 그러다 네. 보니까 내가 힘들게 벌어서 내가 여지까지 먹고 이만큼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좀 답답하죠. 나는 그렇죠. 언제쯤이면 확 터질까? 네. 남들 마냥 좀이 금전 또한 건강 이렇게 생각할 나이가 됐잖아. 그죠? 네. 네. 근데 올해 내년까지는 작년 올해 내년까지는 어차피 삼재가 묻어가기 때문에 더 힘들어질 거예요. 힘들다. 그죠? 좋은 말다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가 못하는 게 네. 이제 좀 그런 것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 금전의 운 또한 건강 올해는 조금 터지는 게 조금 더딜 거다 지금 그래. 그리고 이 겉모습 봤을 때 천상 여자예요. 네. 근데 약간의 우두머리 기질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남한테 맞아요. 보여주고 싶은 그죠? 예.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고 내세우고 예. 싶은 마음도 있고 막 그런데 예. 그게 뜻대로 마음대로 안 돼. 예. 그게 본인 태어났을 때 누구나 사주팔자대로 다살 수는 없어. 예. 그잖아. 왜냐면 너는 대통령 돼야 돼. 넌 국회의원 돼. 넌 과학자 돼. 이게 정해지진 않았어. 살다 보니까 그쪽 길로다가 아 이게 내 적성이구나 해서 가시는 분들.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자꾸 삐그덕거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엄마 정도의 나이가 됐을 때는 인생이 네. 어느 정도 고락을 많이 겪었어요. 어떻게 보면 답답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다 지금 그래. 자녀분들은 자꾸 얘기하기도 뭐하고 혼자 어디 가서 답답한 마음에 뭐 여기저기 다 가서 뭐뭐 뭐 향도 피우고 뭐 초도 키고 많이 이렇게 빌었었어도 그래요. 근데 많이 빌어내야 되는 사주는 맞아요. 그래요. 그래야 공덕이 조금 생기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외로운 사주는 그렇죠. 신랑 복이 없으면 자식 복이라도 있어야지. 그렇잖아. 네. 근데 딱히 지금 보이는 거는 열심히는 사셨는데 딱히 그렇게 확 들어와 갖고 좋다는 게좀덜 보인다 지금 그래. 그래서 좀 그게 좀 답답하실 거다 그래요. 네, 그죠? 예. 제일 답답한 게 뭐예요? 경제적인 문제죠. 금전. 네, 그죠? 돈. 그래서 다 힘들어 그죠? 예. 지금 뭐 오시는 신도분들이 다 힘들어. 뭐 장사 안 돼요. 뭐돈 받을 거안 들어와요. 막 이러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네.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많이는 아니어도 그냥 생활하는데, 예, 원활하게, 예, 좀, 회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딱 보이지는 아, 않아요. 그래요. 조금 더 고생을 하셔야 되는데, 이미 예. 이제 말년하지만 노년이란 말이야. 그쵸, 이제 막 60이면 그게 벌써, 이제 노년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말년후는 그래도 나쁘진 않아야 될거 아니야. 말년까지 계속 저는 맨날 일을 해야 돼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직장 생활을 계속 하시면서 일을 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느 순간에 아 이게 뭐지 하고서 터질 때도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살면서 세 번의 이제 운이 바뀌긴 해요. 바뀌긴 네. 하는데 스무 살때 바뀌고 성인이 되면서 이제 뭐 공장 갈 사람이 공부하러 학교로 가고 학교로 갈 사람들이 생활 때문에 또 산업정신을 뛰어드시는 분들 또 배우자 운 때문에 또 바뀌어. 내가 금수저였다고 평생 금수로 살 수는 없어. 또한 언제 바뀌냐면 자녀 때문에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차피 스스로가 먹고 살아야 되는 사주예요. 그래요. 누군가의 도움에 어떠한 부모의 상속 유산 이런 게 보이는 게 없어요. 그 받을 게 없어? 없어. 없어. 근데 조금만 더 내가 이제 운은 아까 했잖아
4주의 팔자는 진짜 바뀌기 어려워. 태어난 4주는 특히나 바뀌기 더 어렵겠죠. 네.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좋은 날 태길해서 나와도 힘든 판에. 그죠? 근데 뭐가 바뀌냐? 팔자들이 바뀌어요. 운. 이 팔자가 운이거든. 네. 이 운대를 올해 내년까지 좀 넘어가셔야 돼요. 넘어가시다 보면은 나머지에서는 말년에서는 어떠한 자식이 좋은 소식 또 들리는 것도 보여요. 아, 애들로. 그러면 이제 말년에 행복한 게 좋아요,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좋아요, 물어봐요 저는. 행복이요. 행복은 자녀들이 속 안 새기고 살고 없고 내가 몸이 조금 안 아프고 그렇죠. 건강하게 이렇게 가시면 행복한 거야. 그렇죠. 근데 말년에 부귀영화를 누리는 건 금전적인 여유도 생기고 내가 자손들한테 베풀어줄 것도 해놓고 눈을 감았을 적에 정말 편안하게 갈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큰 욕심이 없다 지금 그래. 근데 욕심을 좀 가지세요. 이왕이면 한 번은 꽃을 펴야지. 그쵸. 예, 예. 힘든 거, 답답한 거 조금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삼재 지나가면서부터는 어떠한 좋은 소식이 좀 들릴 거다 지금 그래요. 근데 그 자녀로 인해서요? 그렇죠. 자녀로 인해서지 본인이 무엇인가 움직여서 내가 뭐 노또라도 되나 이게 아니라 자녀로 인해서 어떠한 좋은 소식 또한 그래도 이렇게 하면 나는 행복하게 사네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보여요. 사실 괜찮아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예 맞아요. 지금 현재 힘들거든요. 애들도 다들 그래. 아까 그랬잖아. 자녀복도 왜 나는 신랑복이 없으면 자녀복도 자식복도 없어 하는 게 엄마 지금 보면은 신랑복도 없지만 자식도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가는 게 없어. 그잖아. 그러면 왜 그럴까? 사람들은 다 그래요. 태어났을 때부터 누구나 업이라는 걸 타고 나요. 살이라는 걸 타고 나고. 근데 엄마는 내가 죄 짓고 뭐 한 게 없는 거로 깨끗하게도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이게 그 위 때부터 내려오는 게 있어요. 내려오는 게 어느 순간에 누구한테 걸려들 때가 있어요. 누나들은 언니들은 오빠들은 형들은 다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렇지? 하는 사람들이 그 순간에 걸려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본인 사주가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조금 힘드신 거야. 이건 어떻게 풀어내야 돼요. 본인이 스스로가 풀어내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요. 또한 웃고 사르세요. 그래요. 동자가 엄마 웃고 사르래. 아, 그러면 그래요? 더 많은 좋은 일이 생길 거다. 지금 그래요. 그래요. 따뜻하게 사람들한테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 사주는 맞아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지까지도 많이 베풀었어. 근데 들어오는 게 없잖아. 공을 들였는데 독이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좀 지친 거야. 근데 지금부터는 삼재 풀어내시는 거 또한 하고요. 그리고 삼재 지나고 난 다음부터 자녀들로부터 어떠한 좋은 소식이 움직이는 게 엄마를 좀 기쁘게 하고 큰 욕심 없잖아. 행복하다면. 그죠? 그렇죠. 예, 예. 사는데 경제적으로 그냥 예, 욕심 그러니까, 없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크게 뭐 금전이 확 들어와서 내가 웃고 산다 이것보다는 어떠한 기쁜 소식 또한 좋은 소식 이런 게 많이 들어올 거예요. 삼재 때문에 삼재 때는 누구나 다 힘들어요. 그게 몇 년 정도 있어야 돼요? 3년이니까 작년, 올해 내년까지예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로 인해서 기쁜 일이 3년 그러니까 내년까지 지나 있다는 그렇지.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일이 생겨도 삼재 때는 좋다고 느껴질 수가 없어. 이거는 좋은 건지 뭐한 건지도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행복하다. 내 눈에서 슬퍼서 나오는 눈물보다는 기뻐서 흘리는 눈물 이게 더 많이 보여요. 근데 엄마는 지금 그 눈에 있는 눈물을 다 빼내야 돼요. 아 그래요. 첫 번째는 그래야 보여요. 근데 나쁘게 힘들게 사는 것보다는 좋게끔 행복하게 사는 게 말년에 훨씬 더 좋으니까 그렇게 운도 좀 뒤바꿔야지만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드셔도 괜찮을 거예요. 아우 직장 생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우 그건 집에서 놀고 싶어 솔직히. 다
다 그래. 아, 안 아우, 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학교 다니는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학교 안 가고 싶어. 아우, 이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해방 좀 되고 싶다 이거죠. 그게 예전에 좀 막힌 게 여지까지 끌고 와서 그래요. 아, 그래요. 어쩔 수 없어. 금전 때문에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에 쫓겨, 예. 뭐 사람에 쫓겨, 그러다 보니까 오하다 보니까 벌써 내가 벌써 60이네. 맞아요. 오하다 보면 70이네. 예. 야, 이거 언제 죽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 그죠? 힘든 지사 분들은 그래요. 근데 엄마는 일은 조금 더 하셔야 돼요. 몇 세까지 해야 돼요? 조금 더. 몇 세까지라고 얘기하면 아유, 엄마가 나는... 내가 90까지 일하라면 일할 거야. 응? 근데 조금 더 고생을 하시면 그나마 예전에 조금 엄마가 한 30대 정도에서 어느 정도 풀어놨으면 훨씬 더 좋았다. 아, 그래. 그럼 이렇게 힘든 고비 누구나 그래요. 잘 모르니까. 예. 시간에 끌려 올라 보니까 거의 뭐 40대, 50대, 너 60대 먹고 살기 힘들다 보고 애들 뭐 뒤치다가 이렇게 밀려온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지? 뒤돌아보면 내 인생이 뭐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근데 이거를 예전부터 조금 내 직성이나 내 사주가 이러면 좀 풀어냈었으면 훨씬 더 지금의 내가 한숨 짓는 이런 모습보다는 그래도 아 남들보다 남들만큼 웃고 살지 않았을까 하는 것도 보여요. 좀 안타까워. 그런 분들이 이렇게 오시면 엄마 같은 분들은 저도 마음이 아파. 왜냐면 엄마가 어디가 하소연할 데가 없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를 정해서 좀 다니세요. 아 그래서 절을 다녔어요. 절은 물론 뭐 절이든 교회든 뭐 상관은 없어요. 다니시는 건 내 마음의 위안이니까. 네, 네. 근데 누구나 다 그래요. 저는 엄마 같이 이렇게 들어온 사주들은 우리 같은 신당. 예. 그죠? 부처님 모시는 법당보다는 신당에 와서 초 하나라도 켜갖고 동서남북에 불 밝혀놓고 아직은 늦지 않았다 그래요. 아 그래요. 그게 훨씬 더 빨라요. 그죠? 그 초파일날 가면 절에 가면 등이 한 수만 개 달리잖아. 예, 예. 3만 원, 뭐 5만 원. 예, 예, 예. 어디에 달렸는지도 몰라. 찾다 보면. 맞아요. 찾다 보면 화장실 앞에 달려있을 수도 있어. 돈을 많이 주면 법당 안에 달리겠지, 등이. 예,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일반 분들은 내 등이 어딨나 찾나 보면 한나 걸려. 그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저희 법당에도 등도 뭐 초도 많이 키시니까 신당 같은 데다 하나 해놓고 많이 빌어달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아, 신당이로요. 빠르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기회 가까우시고 수원 사세요? 네, 인계동이요. 아, 그래, 가깝네.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오셔서 많이들 오시고 엄마 나이에 이렇게 또래 분들이 많아요. 저희 법당에 신도분들이 그럼 오시면 다들 친하게 지내시더라고요. 엄마들은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예. 젊은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는데 엄마들은 금방 친해지시니까 오히려 나중에는 같이 장 봐서 같이 오셔. 그러니까 엄마 좀 다니시면 제가 또 나름대로는 많이 또 빌어드리고 할 테니까 오신다 할 거예요. 아시겠죠? 네네.